그냥 내가 아침에 머리 감는 것처럼 머리 샴푸하면은 끝이에요. 3분이면 됩니다. 네. 3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염색 전 후로 해서 네? 정말 몇십 년은 젊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가암물에서 뭘 살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쇼호스트 문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함께하겠습니다. 쇼호스트 오지혁입니다. 와. 네, 지혁 씨, 오늘 저희가 정말 네. 좋은 상품을 갖고 왔는데, 그렇죠. 아, 오늘은 진짜 저의 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네. 가연님이 네. 고민이 요즘 되게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제가 네. 그러니까 다른 거는 괜찮은데 최근 들어서 새치가 진짜 많이 생긴 아, 거예요. 맞아, 여기 희끗희끗하더라고요 요즘에. 희끗희끗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하얗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만 만나면 계속 인사를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아. 저도 그랬죠. 네,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네. 네. 저는 행복한데, 제가 특히 이 정수리 쪽에 정말 그 새치가 심해가지고, 이 평상시 커버스틱을 제가 꼭 갖고 맞아요, 다니거든요. 맞아요. 네. 커버스틱을 바르지 않는 날에는 그냥 진짜 아예 흰머리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번 네. 염색하기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머릿결도 진짜 많이 상했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오늘 상품 저와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상품 소개해드리기 전에 지영 씨께서 오늘도 광화문 다운로드 쉽게 하는 방법 가르쳐주시죠. 네, 쉽고 빠르게 광화문 어플 다운로드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갤럭시 쓰시는 분들은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광화문온이라고 검색하시면요, 빨갛게 아이콘이 뜹니다. 그거 누르셔서 설치하시고 회원가입까지 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다들 구독하셨나요? 아, 네. 당연하죠. 광화문 TV라고 치시면요, 광화문물이 딱 뜨거든요. 그거 꼭 구독해주세요. 네, 오지영의 시선도 꼭 봐달라고. 네, 네. 오지영의 시선. 네,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라이브를 네. 하고 있으니까. 라이브로 소통하실 네. 수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네. 지영 씨가 잘 네. 설명을 해주셔서 여러분들 지금 바로 다 설치하셨을 거라 저희는 믿고 오늘 네. 상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 상품은 진짜 이름만 들어도 사고 싶게 만드는 그런 제품입니다. 맞습니다. 네, 레드솔 헤어 컬러 체인지 컬러 샴푸입니다. 염색 샴푸. 새치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 이제는 다 날려버리세요. 정말 와, 이거는 제가 체험자로서 너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새치 때문에 매번 머리카락 뽑으시는 분들 있죠? 그러지 마세요. 네. 안 돼요. 지금도 뽑고 계시는 거 아니시죠? 네, 안 돼요. 네, 우리 애국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네. 이렇게 새치 뽑고 계실 텐데 전혀 이제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잦은 염색으로 머릿결도 손상되고 비용 부담으로 걱정 있으신 분들 있으시죠? 있죠, 많죠. 주변에 많으실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네, 요즘 한 40대 중반 정도만 넘어가도 새치가 네? 남녀노소 불문할 거 없이 네. 고민들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새치가 심해지면서 네. 이제 우리 그 애기들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 놀면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은 네. 애기 엄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했다. 너무한 거야, 이 새치 때문에. 네. 진짜 거짓말이 근데 아니라. 많긴 해요. 많긴. 저희 많긴 해. 한 번 먹은 거 맞죠? 네. 그런 정도로 이 머리색 하나로 네. 정말 좌지우지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염색을 하시는 이유가 이 염색 전 후로 해서 네? 정말 몇십 년은 젊어 보일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스트레스는 진짜 여러분 딱 오늘로 끝났습니다. 네. 오늘까지만 오늘로 받으세요. 딱 날려버리세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상품 정말 자신 있게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우리 설명해드리기 전에 가격 먼저 안내를 해드릴 건데 가격 듣고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네. 와, 레드솔 헤어 컬러 체인지 염색 샴푸가요. 여러분, 제가 인터넷 검색했을 때 바로 이렇게 선뜻 구매하지 못한 이유가 이 한 개의 상품당 얼마인지 아세요? 18만 원대에 판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한 개당 18만 원대. 네. 한 개당 18만 원대. 한 물론 개당 이거 하나당. 정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네? 이 18만 원대로 사셔도 그렇게 아까운 금액이 아닙니다. 네. 제가 사용해본 사람으로서 18만 원을 주고도 충분히
충분히 살 만한 가치가 있어요. 맞아요. 왜냐면 뭐 여러 번 쓰기 때문에 여러 번 더 네. 쓰고요. 아 이게 0.00% 무자극 제품이거든요. 아 맞아요. 이 머릿결 무자극. 고민이신 분들은 네. 케어도 같이 되기 때문에 네. 사도 전혀 문제가 없지만 우리 오직 광화문에서 두 개에 얼마요? 53,000원. 반값이 아니고요. 3분의 1을 딱딱 그냥 잘라가지고 53,000원에 두 통을 드립니다. 두 통. 이거 원래 두 통 가격하면요 366,000원인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딱 한 번 53,000원 두 통 구매해서 내가 고민될 때마다 사용하면 되는데 한 번 이제 연속성으로 사용할 때 세 번만 딱 사용하시면요 여러분들 흰머리 흰색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네. 없습니다. 싹 없애줍니다. 새치 싹 없애줘요. 싹 없애줍니다. 이거는 제가 사용해보고 그리고 우리 지영씨 어머니께서도 네. 사용을 해봤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방송임에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말투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영씨 시중에 염색 샴푸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쵸? 염색 케어 샴푸가 많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신중하게 써야 되는 이유는 뭘까요? 네, 염색 샴푸를 신중하게 고르셔야 되는데 그쵸. 그 염색 샴푸 같은 네. 경우에는 각종 화학 첨가물이 아주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한번 염색을 하게 되면 두피 손상은 물론 눈까지 나빠질 수 있다고 이런 그 과학적인 맞아요. 결과도 있죠. 네. 근데 야, 이 레드솔 샴푸 같은 경우에는 네. 저자극도 아닌 아예 무자극으로 0.00%의 이 비자극으로 전혀 눈이나 뭐 두피나 모발이나 이런 데 손상을 가하지 않고요. 화학 첨가물, 그 각종 화학 첨가물도 딱 뺐습니다. 야, 진짜 너무 잘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아니, 0.00%가 가능한 그러니까요. 수치일까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그냥 화학 첨가물만 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유해 예정 성분까지 아예 다 빼버린 네, 아예 다 뺐어요. 아예 다 뺀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드솔 샴푸가 왜 비싼지 아시겠죠? 왜 그 소비자가로는 18만원대 판매하신지 아시겠죠? 근데 오직 광화문에서만 이렇게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암모니아가 원래는 네. 염색 제품에는 무조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암모니아 때문에 눈도 시리고 맞아요. 시력도 떨어지고 네. 지영 씨 말처럼 네. 그다음에 이제 머릿결도 정말 많이 손상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 암모니아 없는 제품을 찾기가 굉장히 힘든데 네. 그냥 암모니아만 없는 게 아니라 네? 모든 화학 첨가물 모두 다 뺐습니다. 다 뺐습니다. 예정, 네. 유해 예정 첨가물까지 네. 다 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드솔 그 향을 맡아보게 되면요. 일반 염색제 그리고 염색 샴푸는 굉장히 찌릿하면서 맞아요, 자극적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자극적이지가 않고 굉장히 그 향이 그냥 은은하면서 맞아요. 네. 그냥 부담스럽지 않고 적당히 은은하면서 아 이게 정말 향만으로도 자극적이지 않게 이 화학 첨가물을 싹 뺐구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염색을 뭐 미용실 가서 한번 하시게 되면은 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릴 뿐더러 또 이 단시간에 염색을 탁 처리하고 싶다 하면은 트리트먼트를 네, 조금 네, 네. 하시면 되는데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는 또 단점이 아, 이 염색 그 2주밖에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네. 길어야 2주고요. 길어야 2주고요. 저는 진짜 새치가 되게 심한 편이잖아요. 네. 그 제가 컬러 트리트먼트도 정말 많이 사용했거든요. 그리고 염색약도 셀프 염색도 굉장히 많이 하고 뭐 미용실 가서도 많이 해봤지만은 다른 뭐 새치 모발이 아닌 거는 그냥 쭉 가요. 가는데 네. 새치 모발 같은 경우에는요 일주일도 안 돼서 그거를 뚫고 나오더라고요. 뚫고 나오죠. 이게 강력해요 이 새치가. 진짜 강력해요. 네. 저는 심지어 블랙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블랙으로 그 트리트먼트가 아니라 일반 염색약을 사서 한 30분 정도 이제 방치를 네. 해놓고 염색을 직접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나니까 금방 이러고 다시 나오는 걸 네 금방 자라죠. 이게 또 뽑은 데 따라 또 나고 하잖아요. 네 뽑지도 예. 못해요. 야
이 살치가 강력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말씀하셨다시피 해주신 것처럼 염색이 오래 가지 못하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염색 한번 하게 되면은 또 오랜 시간 방치를 해야 되고. 맞아요. 예. 그런 단점을 싹 잡았습니다. 네. 레드솔이 싹 잡았어요. 단시간에 새치를 깔끔하게 완벽하게 없애줍니다. 이건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야 돼요. 진짜. 그리고 이 레드솔의 진짜 네. 큰 장점이요. 네네. 일반 염색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오래 걸리고 또 트리트 버튼 그렇죠. 같은 경우에도 20분 이상은 좀 방치를 해줘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네. 근데 레드솔은 3분이면 됩니다. 에이. 3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딱 3분이요? 네. 3분만, 딱 3분만 투자하시면 와. 돼요. 네. 이렇게 그냥 아주 단시간에 새치를 잡으실 수 있어요. 바쁜 아침에도 해도 되겠는데요? 그냥 이게 샴푸 겸 그 염색약이잖아요. 네네,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샴푸 대신에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아침에도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그 제가 사용을 했을 때 물로 정말 우리 샴푸 하듯이도 사용을 했거든요. 방치했을 때 원래도 우리가 그 트리트먼트 같은 거 방치할 때도 네? 최소 2, 3분 이상은 둬야지 머릿결이 이제 개선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랑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냥 샴푸 모발에 다 도포하시고 딱 3분! 진짜 더 하지 마시고요. 딱 3분. 새치 염색도 최소 20분 걸리는 거 아시죠? 와, 근데 와. 머리도 감으면서 네. 딱 3분이면 완성돼? 이걸 네. 왜 안 사요? 이거를. 야, 진짜 간편합니다. 이걸 왜 안 삽니까? 네, 진짜 간편해요. 그리고 또 큰 장점은 네. 이 두피를 진정시켜주는 야. 그리고 두피의 건강까지 책임져주는 이 안정성까지 검증이 되었습니다. 와. 네, 그래서 민감한 피부, 아, 다 괜찮습니다. 일반 피부, 오. 민감한 피부 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게 영양을 또 공급해주기도 하는데요. 네, 이 각종 성분들이 그 영양을 공급해주는 그런 각종 성분들로 꽉 채워져 있고 또 화학정방울을 싹 빼서 진짜 안정성까지 딱 보장받은 제품입니다. 지영씨가 말씀해주셨지만 저자극 테스트 완전히 완료한 제품이고요. 그쵸? 이게 얼마나 자신 있으면 여러분들 광화문온 어플 들어가셔서 직접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세요. 테스트 완료된 그 실험 결과가 다 보입니다, 여러분. 아. 네. 근데 이거를 제가 안 쓰고 여러분들한테 그냥 설명하면서 네. 물건을 소개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써봐야죠. 써봐야죠. 네. 근데 제가 제일 많이 걱정을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보통 이제 새치 샴푸, 염색 샴푸 같은 경우에는 한두 번 가지고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이라도 더 빨리 써야지 그나마 이제 효과 있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라는 걱정으로 제가 빨리 상품 샘플을 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이게 여차저차해서 저희가 이제 조금 늦게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저번 주를 시작으로 딱 세 번밖에 못 썼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미지 있으시죠? 단 1회 사용만으로도요. 저는 원래 그냥 딱 봤을 때 정면에서 봤을 때 여기 그냥 정수리 자체가 아예 하얀색이에요. 그렇죠. 원래요. 네. 날이 하얘요. 갈수록 네. 흰머리가 늘어나가지고 네. 정말 고민이 너무너무 많았는데 한 번만 그냥 제가 머리 감듯이 샴푸를 했는데 어? 뭐야 이거? 이거 왜 정면에서 봤을 때 티가 안 나? 이거를 구석구석 이렇게 뒤져보니까 이렇게 흰머리가 있는 거지 원래 제가 제 모발처럼 딱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아닌 거예요. 그쵸? 한 번으로 이미 눈에 띄는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와 이거는 진짜 다 필요 없고요. 정말 뭐 제품 너무 좋죠. 제품 뭐 그 첨가물 없고 무자극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효과가 있어야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소개를 맞아요.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냥 자연 그대로 지금 저 보이세요? 네. 지금 제 모발 보이세요? 완전 없어졌어요. 전부가 없어졌어요. 완전 비교가 돼요. 이렇게 그냥 다 기억나거든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네. 지영 씨 제 모발 한번. 원래 이 새치가 진짜 여기 많았어요. 여기 옆에 잔머리에도. 그렇죠. 제가 네. 들이대지 않아도 네. 딱 보면은 네. 요즘 고민이 많구나.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구나. 요즘 잠을 못 자구나. 이 말이 저에게 따라붙는 꼬리표였단 말이에요. 근데 와 단 3회 사용입니다. 30번 아니고요. 한 달 사용 아니고 일주일 사용 아니고 네? 단 3번밖에 안 썼습니다. 네, 3번. 그것도 제가 시간 투자를 많이 했다고요? 아니요. 저 딱 3분 투자했습니다. 제가 그 네. 3번을 써볼 때 각각 다른 방법으로 한번 써봤어요. 네. 첫
첫 번째 써볼 때는요 일반 샴푸 하듯이 써봤어요. 일반 샴푸 하듯이 그 비닐장갑 끼지 않았고요. 그냥 맨손으로 해서 샴푸할 때처럼 두피 네. 이렇게 마사지하면서 모발에 균일하게 바르고 나서 3분 방치하고 미지근한 물로 씻은 게 끝이었거든요. 네. 그래도 효과를 봤는데 두 번째 할 때는 이 레드솔 샴푸가 건조한 모발에 해야 더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건조 모발에다가 일단은 새치 있는 부분만 먼저 한번 발라봤습니다. 근데 제가 실수를 한 게 이 그 물을 묻혔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손에 비닐장갑을 끼지 않아도 이 물로만으로도 그냥 씻겨요. 제가 비누칠을 따로 하지 않아도 씻겼는데 건조 모발이 하니까 손까지 같이 염색하는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 주의사항 그대로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손이 껌껌해요. 이채로 가져왔는데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요 두피는 염색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죠. 네. 이 손 피부는요 얇아요. 네. 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염색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피부가 빨갛게 부풀어 오른다거나 아니면은 이 그 암모니아 자극향이 계속 난다거나 그게 전혀 아니고요. 네. 그냥 검은색 그냥 잉크 묻은 정도일 뿐이고 두피에는요 눈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도 없게 네. 염색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셀프 염색을 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제가 염색을 하면은 여기 목에도 묻고 바닥 타일에도 묻고 이래가지고 뒤처리가 더 힘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레드솔 헤어 컬러 체인지 염색 샴푸를 쓰니까요. 비록 제 손에는 묻었지만 목에도 전혀 묻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닥 타일에 그 염색 샴푸가 액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짜는 과정에서. 근데요.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샤워기로 그냥 제가 뭐 문질러서 씻은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쏘기만 했거든요. 샤워기로 바로 씻겨졌네요. 맞아요. 와 화학 첨가물이 있으면요 절대 그럴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화학 첨가물이 있기 때문에 그 염색이 되는 건데 이 레드솔 헤어 컬러 체인지 샴푸는 유해 자극 예정 첨가물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네 번거롭지 않게 그냥 딱 3분이면요 여러분들 흰머리에서 정말 건강한 모발로 단백질 케어까지 하면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저만 사용해본 게 아니고 지영씨는 네. 새치가 없으셔서 저는 공교롭게도 그 새치가 없습니다. 새치가 없어가지고 약골르네요. 네. 새치가 없어서 저희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걸 한번 써보게 해야겠다 네. 해서 어머니한테 이제 부탁을 했는데 저는 블랙 컬러를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네네. 블랙 컬러를 받아서 사용을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그 사용을 하셨어요. 여기 보시면 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앞쪽에 흰머리가 좀 많으세요. 또 잔머리가 굉장히 또 많으셔가지고 그 부분 이 네. 머리에 이 새치 막 보이시죠? 어머니 머리에 어머니 네. 나이 때는 누구나 다 고민을 네, 하시는 네, 부분이죠. 60대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60대신데 새치가 한참 많으실 때잖아요. 그 흰머리라든지 그래서 어머니가 1회를 감으셨어요. 1회를 감으셨는데 뭐 약간 진해지더라고요 모발이. 근데 2회를 사용을 하시니까 이게 보이시죠? 후 보이시죠? 깔끔히 검게 이 변하는 거예요. 단 네. 2회 사용했는데 네, 단 2회를 사용했는데 우와. 그러니까 이게 모발의 컨디션에 따라 1회 사용하든 2회 사용하든 또 3회 사용하든 그 횟수에 따라서 이제 그 색깔이 좀 진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모발 상태에 따라서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감고 샴푸 이렇게 하시고 이게 샴푸 겸 그 새치 커버이기 때문에 그냥 샴푸처럼 감고 2회를 사용하셨더니 이렇게 싹 검은색으로 변했습니다. 야. 또 염색약이 이제 그 트리트먼트 같으면 네. 저희 어머니도 이제 트리트먼트 자주 하세요. 근데 이 트리트먼트를 하게 되면 이게 울긋불긋 남아요. 그렇죠. 좀 며칠 가요. 네. 며칠 간단 맞아요. 말이에요. 새치 염색약은 또 진해가지고 네, 진해서 옆에 네. 같이 염색되죠. 근데 어머니께서 단 2회 사용만으로 그냥 이렇게 검게 됐을 뿐만 아니라 울긋불긋 뭐 이렇게 피부에다가 묻어나오는 그런 자극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깔끔하게
세척도 다 되고 머리도 깔끔하게 이렇게 검게 다 염색도 되고 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 전후 사진 보이시죠? 전후 사진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비자극이라고 했잖아요. 저자극도 아닌 비자극. 비자극. 네. 0.00%의 와, 비자극. 처음 들어봤어요. 0.00%네.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피부에 자극이 하나도 없다는 거. 두피 손상에도 하나도 이 자극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레드솔의 강점,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영 씨 같이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들도 정말 부담 없이 네?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거를 저같이 새치 있으신 분들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고요. 예방 차원에서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맞아요. 이 그 레드솔 헤어 컬러 체인지 샴푸에 들어가 있는 이 성분 자체가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탈모도 막아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새치는 단백질이 부족해서 생기는 네, 거거든요. 멜라닌 색소가 네, 멜라닌 색소가 빠지면서 네. 이제 생기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을 케어를 해주기 때문에 지영 씨 같이 새치 고민이 없는 모발도 우리가 사실 나이를 밝혀드릴지 모르겠지만 네. 30대 접어들면 네. 이제는 네. 예방할 때 됐거든요. 맞아요. 네. 탈모 관리 해줘야 될 해줘야 때요. 됩니다. 네. 예방 차원에서도 쓰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이 레드솔이 도대체 왜 이렇게 새치에 집착을 했냐? 어? 그리고 새치 케어 원리는 무엇인가? 이렇게 집착해서 만든 결과가 무엇인가? 저희가 이거를 알아보니까 자연스럽게 공기 중에 노출을 해서 모발이 자연 갈변하는 효과를 내게끔 이렇게 케어 제품을 만들었더라고요. 아, 원리가 네. 진짜... 이거는 새치 케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결과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이 연무 원리의 샴푸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실제로 사용했던 레드솔 헤어 컬러 체인지 염색 샴푸인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는 거 네. 보이세요? 가운데 이렇게 딱 막혀 있고 두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염색약을 쓰실 때 셀프로 하신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1제 있고요. 맞아. 2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헤어를 손상하지 않게 하는 뭐 샴푸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의 제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거를 섞고 맞아, 흔들고 그다음에 또 흔들 때 또 옆에 퍼져서 그것도 닦고 네. 여러 가지로 정말 염색 한번 할 때 진짜 큰맘 먹고 해야 되는데요. 맞아요. 와, 이 레드솔 헤어 컬러 체인지 샴푸는요. 그냥 여러분 혹시 손에 힘이 없으신 분들 이거 누를 줄 아시죠? 누를 줄 아시기만 하면요 1제와 2제가 동시에 나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1제, 2제가 동시에 나왔을 때 이 상품 네. 그대로 그냥 손으로 살짝 섞어서, 네, 섞어서 두피에 마사지 하면서 모발에 발라줘도 되고요. 그리고 건조한 모발의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새치가 정말 심하게 고민이신 분들은요 데일리 케어도 좋지만은 그냥 새치 있는 부분에 건조한 모발 상태에서 비닐장갑 끼시고 이거 한번 짜신 다음에 섞어서 그 모발 부분에만 바른 다음에 딱 3분이요. 딱 네. 3분만 기다려주시고 씻어내시면 마치 내가 염색약을 한 것처럼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신 겁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쓰실 수 있어요. 네. 일제와 이제 뭐 따로 뭐 짜지 않아도 한 번에 그냥 딱 나오기 한 때문에 번에. 한 번에 딱 나오기 때문에 그냥 섞어서 그대로 그냥 샴푸질 하는 것처럼 씻어주면 끝. 네. 건조 모발에 했을 때는요. 고민이 많으셨던 부분들이 그거일 거예요. 건조 모발에 했을 때 이 용액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신경 쓰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거예요. 네. 염색약 할 때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목을 빳빳하게 이러고 있거든요. 대기할 때. 고개를 숙이면은 여기 목에 다 이렇게 올리면은 네. 옷에 다. 그래가지고 염색할 때는 아 이거 진짜 스트레스가 만땅입니다, 만땅. 그렇습니다. 근데 이 레드솔 헤어 컬러 체인지 샴푸는요, 건조 모발에 그냥 발라도요, 거품은 굉장히 쫀득해요. 이거를 도포하고 난 다음에 이 거품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굉장히 쫀득하기 때문에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흘러내리지 않은 상태로 스톱워치 딱 3분 맞춰놓고 기다렸다가 미지근한 물에 헹구시면 끝. 끝. 그냥 끝. 끝. 네. 여러분 복잡하게 준비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 머리 감으시잖아요.
머리 감을 때 그냥 이거 사용하시면 되시죠. 맞아요. 그냥 단 3분만 투자하시면요, 세치가 깔끔하게 싹 커버됩니다. 아무리 시간 없으신 분들도 3분은 시간 되실 거거든요. 180초만 딱 투자하시면은 여러분들의 흰머리 케어를 책임져 드립니다. 네. 이 레드솔 컬러 체인지 샴푸가 네. 왜 이 흰머리에 효과적이냐면요. 네. 그리고 또 모발 케어까지 되냐면 네. 이게 이 레드솔 샴푸에 그 멜라닌 색소 활성화를 위한 4종 버섯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와. 네. 땅속에 블랙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죠. 네, 그 송로버섯이 함유가 되어 있거든요. 그 비싼 네, 게. 그 비싼 게 여기에 담았어요. 이 통에 담았습니다. 야, 이거는 18만 원을 해도 네.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영양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모발 케어에 더 좋고요. 네. 네, 그리고 네. 이 운지버섯, 뭐 차가버섯, 표고버섯까지 이렇게 네 종의 버섯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분도 채워주고 단백질도 채워주고 또 항균 작용까지 있기 때문에 이 균으로부터 억제하는 효과도 볼 수 있고요. 또 항산화도 뛰어납니다. 네, 그래서 두피 약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 더 그렇군요. 그래서 두피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버섯들이요, 염증을 잡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 무자극으로 쓰실 수가 있으신 맞아요. 거예요. 일반 뭐 염색 케어 제품에 누가 송로버섯 넣고 누가 운지버섯 넣고 그렇습니까? 네. 이 레드솔 헤어 컬러 체인지 샴푸만이 네. 이렇게 여러분들께 정말 확실한 케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낌없이 네 가지 종류의 항염 효과도 있고 항산화 작용도 되고 염증 케어도 할 수 있고 이거 뭐 제가 효과 말하면 정말 밤을 새야 될 정도의 너무나도 좋은 버섯 네 가지 종류가 주성분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레드솔이 왜 원가가 비싼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되죠. 네. 광화문에서만 이렇게 저렴하게 사실 수 있는 거예요. 5만 3천 원에 우리 레드솔 블랙 컬러, 브라운 컬러 이렇게 둘 다 내리는데 야 5만 3천 원에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 제가 5만 3천 원이 너무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18만 원대랑 비교해서 가격 차이가 크니까 이거 블랙하고 브라운 중 택일 아니야? 이런 의심을 아닙니다. 품었거든요? 네. 근데 아예 메인 자체에 블랙, 브라운 두 개. 네. 두 개 다 드립니다. 네. 두 개 써 있습니다. 두 개 택일 아닙니다. 드립니다. 택일 네. 아니고 블랙도 하시고 브라운도 하시고 여러분들 그냥 그날 자기가 하고 싶은 컬러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맞아요. 3분이면 바로 그냥 네. 염색 돼버리니까요.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 다시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저희 설명에 지금 매료돼서 아까 저희 전후사진 비교한 네. 거를 까먹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이미지요. 제가 한 번을 사용하고 난 이미지입니다. 한 번 사용하고 났을 때도 이렇게 효과를 봤는데 두 번 사용했을 때가 눈에 띄게 효과 있으신 거 지금 보이시죠? 보이시죠? 화면상으로도 그냥 새치가 잘 사실은 눈에 띄지가 않아요. 부분 부분 하얀색만 보이는 게 여러분들도 이미지 상으로도 보이실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아침까지 해서 세 번을 했습니다. 세 번 했을 때 지금 조명 때문에 사실 카메라 상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옆에 보는 이 지영 씨가 네. 증명을 해줬습니다. 네. 아무리 찾아봐도 하얀색 있다 없다? 없어요. 네, 원래 하얗는데 정말 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하얗어요.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맞아요. 깔끔하게 없어진 거 보고 아 이게 브라운 쓰셨거든요, 컬러를. 야, 브라운도 이거 깔끔하게 없애주는구나 하면서 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네. 내 모발이었던 마냥 맞아요. 바로 체인지가 네. 되니까 이게 너무 신기한 네. 거예요. 뭐 원래는요 염색을 했을 때 약간 그 자연스럽지가 않아가지고 좀 나 염색했어 팍 티가 나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화학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가 않잖아요. 아예 유해 예정 성분조차 들어가 있지 않은 무자극 샴푸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 모발과 똑같이 그 색깔을 똑같이 균일하게 맞춰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원래 나 흰머리 있던 적 없는데? 원래 나 새치 있던 적 없는데? 이런 모발로 네. 체인지를 도와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희 어머니 여기 비포 사진 보이시죠?
전 네. 사용 전 사진 아. 이렇게 흰머리가 많으세요. 고민되셨겠다. 네, 흰머리가 이 그 네. 많으시고 이 새치가 있으신데 네. 그래서 어머니도 주기적으로 염색을 해주시거나 뭐 트리트먼트 사셔가지고 해주시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시고요. 야, 이 두 번 만에 단 두 번 사용했더니 이렇게 검은색으로 변했어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와. 그냥 간편하게 샴푸질만 했더니 그냥 짜잔 하고 새치가 커버가 된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엄마가 어머니께서 진짜 이거 너무 좋다. 자극도 없고 두피에 자극도 없고 또 여기 울긋불긋하게 울룩불룩하게 그 남는 색깔들이 이제 피부에 배가지고 네. 남게 되잖아요. 그것도 딱 없이 깔끔하게 이렇게 지워지니까 어머니께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너무 좋다 이러면서 굉장히 이거 되게 극찬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께 저도 이거 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화학 첨가물 무첨가로 해서 싹 빼치 자극 하나도 없지 네. 그리고 뭐 일주일 기다리고 한 달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장기간의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단 1회 사용만으로도 눈에 띄는 효과 볼 수 있죠. 네. 근데 딱 세 번만 사용하면 레드솔에 써 있어요. 세 번만 사용으로도 개선이 된다. 네. 세 번 이상 사용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네 번까지 안 가셔도 돼요. 네. 저는 딱 두 번 했을 때도 우와 막 이랬거든요. 네. 물론 첫 번째 했을 때도 그랬지만은 딱 세 번, 딱 3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새치, 흰머리 고민은 그냥 날려버리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상품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유해 성분 전혀 안 들어가 있고요. 유해 예정 성분조차도 안 들어가 있는 0.00%의 기적 0.00%의 기적 이 레드솔 헤어 컬러 체인지 샴푸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염색할 때 코를 찌르는 그 냄새 때문에 힘드셨죠? 와, 이제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이쪽에 새치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눈 가까이이기 때문에 네. 그 염색을 했을 때 냄새로도 힘들었고 자극 때문에 눈이 시렸거든요. 네. 그러지가 않아요. 냄새도 아까 지영 씨 말씀해 주셨지만 은은하게 나고요. 맞아. 그리고 염색한 다음에요. 그 집안에 염색 그 냄새가 배어 있어요. 온 그 집안에 배어 있어요. 네, 화학 첨가물이라서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감안하더라도 염색에 당장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효과를 볼 수 있으니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드라이기로 말리셨을 때 방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안 납니다. 네. 향이 남지가 않아요. 왜냐면 무자극이고 화학 첨가물이 전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너무나도 좋은 성분으로 나온 이 레드솔 헤어 컬러 체인지 샴푸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비용 부담은 완전히 다운입니다. 다운. 이거 뭐 한 통에 53,000원이어도 사요? 한 통에 53,000원이어도 네? 사는데 블랙도 드리고 브라운도 드리고 두 통 가격을 53,00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레드솔 헤어컬러 체인지 염색 샴푸 쳐보시면 아시겠지만요 바로 뜹니다. 183,000원 나옵니다. 네. 네. 보통 평균 가격대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하지 않더라도 염색 한번 하는데 미용실 가서 했을 때 최저 비용이 커트머리이신 우리 어르신분들 염색하실 때도 최저 비용이 5만원대 최저 비용이 맞아. 최저 비용이 5만원대고 새치로 고민인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쇄골 이상의 그 머리 길이를 가졌는데 저는 17만원, 18만원 이때 그냥 나옵니다. 그리고 염색약을 사더라도요 염색약 한 개에 보통 이제 만원에서 15,000원 정도가 평균 가격인데 한 통으로 되지도 않아요. 두 통은 사야 되는데 그런 비용 부담을 확 낮춰드리고 모발 건강은 완전히 업시켜드리는 레드컬러 헤어 체인지 염색 샴푸입니다. 단 한 번의 사용만으로도 눈에 띄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딱 세 번만 사용하시면 여러분 진짜 염색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모발 케어도 충분히 책임져 드립니다. 네. 눈에 띄는 효과 여러분들도 꼭 체험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멜라닌 활성화로 인해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효과만 보시는 게 아니라 케어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새치가 조금
조금이라도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주저앉고 바로 주문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53,000원 광화문몰에서 53,000원에 네.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빨리 주문전화 해주시고요. 또 어플 들어가셔서 주문 많이 해주세요. 네, 어플 들어가서 레드솔 이렇게만 치시면 바로 나오고요.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레드솔 이렇게 치시기 어려우신 우리 어르신분들이면은 1522-8686에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들 집 앞으로 배송해드립니다. 빠른 배송해드리니까 지금 당장 1522-8686 누르셔서 주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상품 설명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